소환사 여러분 안녕! 오늘도 천궁의 섬에서 꿀몹을 연구해온 선임연구원 마블언을 오늘 만나볼 몬스터는 물속성 이프리트야. 물속성 이프리트의 핵심은 이번 밸런스 패치로 쿨타임이 10턴에서 무려 4턴으로 줄어들어서 더 좋아진 그 패시브 스킬이야. 잠깐! 버티기가 왜 좋은 거냐고? 버티기는 피해를 입어도 체력이 1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강화 효과야. 물속성 이프리트가 죽음에 이르는 피해를 받더라도 체력 1로 버티고 역공을 노려볼 수 있지. 예를 들어 1로 버티고 바람 속성 하늘무의에 낙화 유수를 받는다면? 이런 멋진 패시브 스킬의 쿨타임이 고작 4턴이라니. 아니 이게 좀비야, 이프리트야. 어허, 무적이랑은 또 다른 개념이라고. 피해를 경감시키는 강화 효과를 무시하는 기능은 무적을 뚫을 순 있지만 버티기는 뚫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적을 공격할 때 항상 유리한 상성으로 판정을 받는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야. 상대를 가리지 않고 아프게 때리는 녀석. 이 녀석이 진짜다. 이번 스킬은 3회짜리 공격으로 매 타격마다 방어력 약화 효과를 노릴 수 있는데 첫 번째 타격에 방어력 약화를 걸면 나머지 두 타격은 방어력 약화에 걸린 몬스터를 때리게 된다는 거. 마지막 타격에 방어력 약화를 걸면 다른 아군 몬스터가 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지. 물속성 이프리트는 단일 딜러니까 아무래도 많은 숫자의 몬스터를 빠르게 클리어해야 하는 던전 컨텐츠보다는 길드 컨텐츠나 아레나에서 더 좋겠지? 앞서 알아본 패시브 스킬로 버티기만 해도 1.5인분은 문제없지. 마지막으로 1번 스킬은 50%의 확률로 2턴짜리 지속 피해를 걸어주는 스킬이야. 공격 속도에 따라 위력이 증가하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더 강력하게 때리고 깨알 같은 지속 피해까지 붙일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 공격 속도가 비교적 낮을 때와 높을 때의 피해량 차이도 한번 보라고. 대헷. 마지막으로 리더 스킬은 아군 몬스터의 치명타 확률을 24% 증가시켜주니까 물속성 이프리트를 리더 몬스터로 사용하면 치명타 확률이 조금 모자라도 보강이 된다네. 물속성 이프리트의 스킬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건 추가 턴 획득을 노려볼 수 있는 폭주의 룬이야. 세 대 때리고 한 대 더 때리거나 한 대 때리고 세 대 더 때리거나. 쿨타임이 4턴으로 줄어들어서 더 많은 턴을 획득할수록 버티기가 빨리 돌아오겠지? 여기다 반격의 룬으로 물속성 이프리트가 공격당했을 때 핵펀치로 반격할 수도 있고 치명타가 터질 수 있게 칼날의 룬으로 치명 확률을 챙겨주는 것도 괜찮지. 조금 심화 옵션이기는 한데 상대 몬스터보다 공격 속도가 느릴 때를 대비해 의지의 룬으로 한 턴짜리 면역을 씌워주는 것도 오키도키. 마지막으로 물속성 이프리트는 공격 속도에 비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공격 속도 스탯도 신경 써줘야 해. 나도 알아. 다 챙기기 힘든 거. 아티팩트 주 옵션으로도 룬처럼 공격력으로 챙겨주고 1번 스킬이나 2번 스킬의 피해량 증가 옵션 체크! 1번 스킬의 지속 피해나 2번 스킬의 방어력 약화를 적중시키려면 효과 적중 증가 옵션 체크! 공격 속도에 자신 있는 소환사님은 공격 속도 비례 추가 피해로 마무리하면 굿! 어때?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라떼는 말이야, 어? 물속성 이프리트 한 번에 못 뽑아서 막 재수 잠수하고 그랬어. 요즘 소환사들이나 이프리트 5회 소환하고 나면 원하는 이프리트 뽑고 그러지. 아무튼 아직 없으면 어서 잡숴봐. 아니 키워봐. 오늘 연구는 여기까지. 그럼 또 만나, 제발.